여기가 원래는 공소운동장이었었어요. 평평한 운동장. 거기서 이제 5일장 장날만 가마 깔고 장날만 포장치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었는데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목조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위험성이 높아서 콘크리트로 이제 80년도부터 군으로부터 대지 매입받고 그리고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짓고 장사를 짓고까지 했었죠. 제가 79년도에 여주로 결혼을 했어요. 해가지고 오니까 어머님이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목로식으로 해가지고 하셨어요.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애기들은 가르쳐야 되고. 그래갖고는 이제 장사를 시작했지. 장사를 시작해서 팥죽 장사 시작했지. 진짜 여름도 많고 엄청 힘들어져. 어디 45년 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주 진짜 진짜 내가 바가지 조각 하나 놓고 숟가락 하나 놓고 그러고 살았어. 노점에서 하다가 너무 힘들고 춥고 비 오고 그런 게 그거 이문석이 가게가 비어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얻었어. 얻음실도 돈도 그러고 없었잖아. 그래갖고 빌려 갖고 2년치를 빌려서 한 번에 싹 주갖고 이제 그러고 장사를. 그래서 거기서 괜찮았어요. 아니 벌었어. 나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말도 못해. 눈물도 많이 울고 나 그 말만 하면 시방도 눈물이 나와. 한 50여 년 동안 장사하면서 돈도 좀 벌고 밥도 먹고 살고 지금까지 이렇게 놓질 못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천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 와서 이제 시작 단계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아들이 이제 또 3대째 저를 이어서 하게 됐어요. 가지고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좀 아유 말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성장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제가 하고 저희 아들도 열심히 할 거예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나 된대로 그냥 노느니 그냥 하고 그리고 또 손님들이 동네 손님들이 반갑고 도와준 게 살게 혼자는 못 살아요. 이렇게 우리 손님들이 고맙지. 그거야 나는 딴 거 없어. 막 욕심 부리고 그러기 싫어. 예, 팥죽 모두 다 도와줘서 많이 잡수고 가고 또 놀다 가지고 그래요.